해외 학계각층이 참여하는 경북 지하면전 길라잡이 정책공보단을 출범시켜 도경찰청, 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구성해 지하면전과 지방사...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저희들 성과라고 한다면 지난 거의 100년 가까이 중앙집권 하에서의 경찰이 이제는 국민을 향해서 그 눈을 돌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장 큰 목적이 도민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일인데 현재까지는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좀 더 발전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완전 지방자치경찰이 되고 국가수사경찰과 구분하는 그런 이원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파출소가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것은 파출소인데 파출소가 자치경찰로 완전히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